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지금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의 팀간 10차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번 최주훈, 2번 추신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섬. 11경기에서 3.72의 평균자책점, 시즌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이주형, 2번 도슨, 3번 송성문, 4번 김혜성, 5번 최주환. 11경기에서 2승 2패 5.49의 평균자책점. 부분 중에 하나가 포수가 어느 시점에서건 쓸 수 있거든요. 예. 자, 높게 떠올랐고 중결수 뒤로 갑니다. 패스를 직접 내렸습니다. 공은 2루. 자, 선두타자 최지훈 선수가 5시즌 연속 100안타를 기록합니다. 바깥쪽 언제든지 홈런을 쏘아올릴 수 있는 타구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예. 오, 맞았어요. 말루시의 12타수 4안타 굉장히 좋거든요. 자,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김건희 포수 마스크 벗었고 잡아냅니다. 툭 갔다 밀었습니다. 유격수 풀파 돌아갑니다. 선루했던 주자 홈으로, 1루했던 주자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유섬의 2타점 선제 적시타. 자, 일단 실투성 볼을 힘을 들이지 않고 가볍게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좋은 기억을 갖고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이용규가 잡았고 3루 주자 태그업. 최정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박성원 선수의 희생플라이 타점. 첫 타석부터 장타를 뽑아냈던 최지훈. 당겼습니다. 타구 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두 타석 연속 안타. 타이밍이고요. 예. 주자 뛰었습니다. 볼은 빠졌고 공 2루 갑니다. 1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최지훈 도루 성공! 자, 지금 이 도루로 SSG 랜더스의 통산 2700 도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1사의 주자 2루 밀어냈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 받고 빠른 스피드로 홈까지 질주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추신수의 1타점 적시타. 진짜 놀라셨겠어요. 자, 바깥쪽 하지만 볼 옆으로 튄 사이에 끌어당겼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잡아놓고 1루에 투아웃입니다.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 자, 볼 뒤로 빠졌습니다. 주자들 한 베이스씩. 안유섬 당겼습니다. 1루수 직접 잡아놓고 1루에 3아웃. 잔루는 3루와 2루. 시즌 타율 2할 9푼 굴리 우리 박성환. 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뒤로 넘어갔습니다. 박성환 솔로포 3회 말 3루타 늘어나선 박성환의 솔로 홈런. 시즌 6호 홈런입니다. 야, 저는 좀 신기한 게 첫 타석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홈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발사 각도를 만들어낸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자, 배트 나가다 멈췄습니다. 오, 돌았군요. 송성문 삼진. 스윙. 8개째 탈삼진 드류 앤더슨. 슬라이더의 브레이크, 그 다음에 직구 수직 무브먼트 들어왔어요. 3구 삼진. 저 말이 안 나오네요. 아, 9개째 탈삼진. 폭판을 요구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결국 10개째 152km로 빡질렀습니다. 탈삼진 10개. 들어오는 슬라이더가 온다고 하면은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 넘어갑니다. 한효섬의 솔로 홈런 시즌 15호. 제가 거기서 떨어지는 변화구가 온다라고 하면은 할 때 바로 가운데 들어가서 홈런이 나왔는데요. 네, 중심 딱 잡아놓고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자, 오른쪽에 안타가 됐습니다. 박성원의 안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밀어냈고 타구 오른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오익수 뒤로 이동. 오익수 잡았습니다. 일루 주자 빠르게 뒤로 일루.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자 걸렸는데요. 1루 던집니다. 1루에서 1루 스윙입니다. 오사 났어요. 발을 피하면서 네. 오 세이브입니다. 박성환 선수 살았습니다. 오 이렇게 현재 볼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에 박성환은 3루까지 이동했습니다. 스윙 최지훈 삼진 잘르는 3루와 1루. 오늘 경기는 6대0으로 뒤지고 있단 말이죠. 타고 왼쪽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앞선 주자 김태진은 3루까지 뛰지 못했습니다. 주자 2루와 1루 이영규의 첫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 역시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해줬네요. 예.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으로 뻗어나갑니다. 탐정 넘었습니다. 슬럼퍼 침묵하고 있던 기업의 홈런이 터집니다. 시즌 8호. 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좀 느린 화면을 봐야겠지만 이 포심은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밀려 들어오는 변화구를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석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타이밍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승부인데 스윙 삼진 결국 세 번 모두 타이 삼진으로 정리하고 있는 류현진입니다. 바깥쪽 잡아 당겼습니다. 좌중간으로 멀리 뻗어나갑니다. 탐정을 넘어갑니다. 최정이 터트립니다. 시즌 24호퍼. 가장 좋은 불펜 추가점이 나오네요. 예, 바로 직전 이닝에서 석점을 따라잡혔던 SS 랜더스 최종의 홈런으로 다시 간격을 벌립니다. 점수 7대3. 타자의 카운트는 원스트라이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예. 자, 먼 공을 끌어당기면서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에레디아 오늘 경기 드디어 안타를 만듭니다. 지금 15호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게 몰래 넘어갑니다. 연타석 홈런. 오늘 SS 랜더스는 홈런 공작의 면모를 정확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경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48경기에서 6승 4패 20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 페어볼! 하지만 1루수 직접 처리합니다. 예전엔 더 빠른 볼을 던졌지만 아직 구위 자체가 자, 엉덩이 빠지면 때려냈고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사실 삼진율이 가장 높아요. 투수의 삼진율이 높기 때문에 예. 스윙 삼진 45경기에서 6.14의 평균 자책점 1승 1패 2홀드 밀어 때린 타구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우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안타 싶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노경은이 올라와서 3사범패 삼진입니다. 김주영 삼진 볼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앞으로 잡자마자 2루 선택 1루까지 전달합니다. 더블 플레이 4.04의 평균 자책점 5승 5패 1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헤드샷이라고 하죠. 예. 그걸 맞추면서 투구 개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 투구 개수를 좀 채우려고 올라온 그 느낌이 있고요. 예. 맞았다고 얘기해보는 자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돋보기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맞았네요. 예, 맞았어요.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거든요. 예. 투카탑 이뤘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선택. 1루까지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히어로즈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예. 낮은 공을 걷어 올렸고요. 높게 떴는데 유격수가 이 타구 건져내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9-3.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연패에서 탈출합니다.